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저번 시간에 우리 이 녀석을 손에 넣었고, 아,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지 벨드라인 투구랑 이 벨드라인 투구를 산그 상점이 DLC 상점이라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아,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이두 개의 도끼 외에 플러스 3 도끼가 하나 더 있고요. 플러스 4 이상 도끼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 플러스 3 도끼가 있고 그 도끼를 이제 DLC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플러스 5가 된다고 해요. 해상 무기에 있어서 지금 최종 장비네요. 지금 굉장히 센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카자에서를 찾아줘야 된다. 나는 코간 블러드 엑스와 함께 핍니코라는 수집가를 위해 카자에서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 묘지역 아래 무덤 안에 있다. 뭐, 묘지 중 하나가 이제 더 깊은 곳에 이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가자. 속이 쓰리냐? 아침마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구나. 묘지 깊숙한 묘지 몇 번을 가는 거야? There are soothsayers and conjurers that whisper in hushed tones about an artifact lost to antiquity, but not so lost to a perceptive mage.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니? 그러니까 무덤 중한 곳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있진 않을 것 같고 따로따로 있다는 거겠죠.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무지지역 아래 무덤 중 하나 있었다. 독한 놈들. 독하다 독해.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가다 왔으니까. 가봐 일단은. 간 다음 생각해봐. 아유. 이동합시다. 지금 멤버가 약간 이제 약점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보면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빙견 매겨줘야 되냐? 한번 딱 공개식을 하자고 우리.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뭐하냐? 버프를 걸어. 우리 너는 너 이미 썼네? 야, 반응도 좋아. 아주 하여간 보면은 너가 이제 화상 쓰고 소환한 거야? 소환한 거야? 소환했네? 엄청 빨리 소환했네? 빨리 와봐. 아, 쟤는 버프가 걸린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나 몰랐어. 따로 걸어줘야 되네. 탁 트인 무덤. 여긴가 봐. 딱 봐도 냄새 나죠? 어우, 야. 해제하고요. 얘부터. 피 터지게 싸워, 그냥 몰라. 네빌 드레인 당하라 그래. 힘으로 상대한다, 그냥 오로지. 좀비, 스켈레톤 전사. 아까 잡은 애만 화이트였구나. 내가 잘 집어 잡았네. 전혀 생각하고 잡은 거 아닌데. 그냥 눌렀는데. 잘 잡았네. 코가 하나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탱킹도 잘 되고. 어우, 야, 안수 치료. 이프리트 소환. 좋은 거 많죠? 가자, 그만 버프 걸어. 계속 가버리는 부분이고. 뭐하냐? 안 때리고? 야, 한번 쉬자. 좋은 휴식이야. 오!
흡혈기 있어, 흡혈기 있어. 너는 뭐 하려 하나 말하잖아. 이리 와봐. 해결 해제나 해. 저장해 놨지를 줄 알고. 보통 감이 아니거든. 걸어놓자. 아, 에드윈이 시켰으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닐리알로 하도 썼더니 여기까지만 걸어놔 일단. 허상을 먼저 써야 되는데 자꾸 잊게 돼. 불러와. 아를 거야? 아줌마, 오셔야죠. 찢어버려, 코간 데미지 좀 봐라. 그렇지. 된거 아니냐? 어디를 가야지.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 문이 왜 닫혀있냐? 전기로부터 보호. 슬링 필요 없죠? 딱히 뭐 없네. 이게 뭐, 아, 여기구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봐. 어쩔 수가 없어. 악령 죽이면 안 되냐? 아니야. 일단 잡아봐. 자, 오늘 에너지가 살짝 좀 애매한데. 야, 너무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니? 주제를 알아야지. 소환할래? 한번 풀 전투 한번 때려야겠어. 얘가 제일 안 맞는다. 얘 때려야 된다. 그렇지. 점수 하나씩. 야, 코간이 있으니까 DPS가 차원이 다른데? 뭐 어디서 나온 거야? 풀린다. 야, 경험치 많이 준다. 3000. 와봐, 모여봐. 이번 던전 아주 깔끔해. 마음에 들어. 너가 일단은 갑판 먼저 세우고, 너는 칸상 먼저 쓰고, 너는 너도 뭐 소환하자. 하위 공기, 대지 정령, 불 정령. 아, 왜 이렇게, 아, 몸이, 아, 잠을 잘못 잤나? 잠깐만요. 여기 특징들이 다 써있죠? 시전자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이거 극혐입니다. 쓰지 마시고요. 괜히 넣어놨다, 야. 까먹고 썼다, 내가. 가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혐오스러운 기술이죠. 6레벨 주문 언제 풀리니? 아, 진짜 끔찍하다, 야. 먼저 이거 써놔. 쓰고 방어에 좋아 쓰고 단축키로 써야 되나? 너무 귀찮네 이젠. 가속 뿌리고 신성아님 쓰고 분노 쓰고 가짜 코간이 어딨어? 가짜 코간이, 너가 가짜가 아니지. 얘가 가짜구나. 아닌가? 너가 소환된 거냐? 뭐냐? 여기 얘가 가짜 맞네. 이름표가 위에 있었네. 너도 그런 거 쓰고. 빨리 써. 그, 가자! 풀멤버다. 7인팟이다, 사실. 다 죽여! 아, 야. 저장해놨지, 이럴 줄 알고. 너랑 덩어리 빨리 와. 달리기 빠르구만. 가서 해치운다. 우리 코간이 레벨 드레인 안 당하는, 안 당해. 어디서 레벨 드레인이야. 차원이 다르다고, 내구성에. 저 레벨 드레인 제일 무서운데 코간이가 다 해주는구만. 나 지금 레벨 드레인을 벗겨낼 게 없어. 팔라딘이 없어서. 다이어 늑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빨리 안 찾잖아. 그렇지. 너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너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얘가 이걸 벗으면은 스펙이 98이잖아요. 그래도 사례복이랑 3바퀴 차이 안 난다. 나 엄청나게 높은 건줄 알았는데, 뭐야? 이 빨간 미친년은 나를 한번 배반한 걸로도 좋게 골로 보내줘야겠어. 아주 그냥 말하는 게 독하구만요. 연쇄봉기가 저겁니다. 저렇게 연속으로 맞죠? 가자, 제거해라.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아무리 환영분신 썼다고 해도 그렇지. 돌핀보도 없는 놈이 지금. 너무 나대네, 좀. 심하네, 좀. 보호법 다 순서대로 걸면 안 되나? 헥사트. 헥사트 싸우는 척 한다, 또. 하나도 도움 안 되면서. 또 도움 되는 척 해요, 또 보면은. 안경으로. 아, 니가 가지면 안 되지. 야, 안 가르쳐 줬구나. 이거 넣어 놓습니다. 저장 좀 빨리 해봐. 자, 볼까? 그렇지. 세이브하고 7000. 그렇지. 5000, 12000, 2만 남았구요. 야, 금방금방 오른다, 비교적. 시체는 털려 있었다, 라고 하죠. 사원 지역에 있는 핍니코의 집으로 가서 그들 책을 회수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의외로 한 번에 털었다. 반대쪽도 갔다 오자, 야. 호가이랑 친하게 지내네. 그래, 친하게 지내. 모자란 놈들끼리 싸워서 뭐 하냐? 법사 생긴 거 디자인 좀 봐. 졸라 쎄 보여. 쓰레기인 주제에. 좀 쉬어라, 좀. 그럼 주는 건 좋은데, 헥사트 좀 빼시고. 야, 헥사트는 넌 걸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너는 흡혈귀잖아. 양심 없어? 뭐, 질병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원래 안 풀리나? 분노만 쓰면은 그냥 다 씻고 가는데. 좋아. 뭘 봐. 다시 시대가 왔다. 너도 버프 하나 더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가속만 걸어주면 이제 된다. 빨리 걸어줘. 비무 무기로부터 보호된 거야? 뭐 이렇게 디자인이 심심하냐? 왜 이렇게 심심하냐? 하자. 이 정도 몸으로 돌파한다. 찾아봐. 아니야, 찾아보라고. 너의 그렇지. 함정 탐지가 몇인데 지금? 지나가는 길목에 발견해도 이상하지 않을 탐지인데 지금. 건방지게 찾지도 못해? 제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두루마리 여기 있냐? 뭔 소리야?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책들을 가져갔다. 뭔 소리죠? 잠깐만요. 방송 화면에 게임 소리가 안 나왔어. 잠깐만요. 이게 다 보여줘야지 내가 좀 편하게 하기 때문에.
넌 호칼 쓴 자들 위해 사냥하는 건가? 넌 나를 파괴하러 온 건가? 아, 리치네, 그러고 보니까. 리치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 리치한테 위로 맞으면 한 방에 가거든요, 솔프를 할 때는. 위로가 이제 잠깐 동안 빠지게 하는 건데, 전투에서. 그냥 게임 오버 됩니다, 솔프를 할 때는. 카자의 설을 원한다. 안 싸우는 거임? 허상. 아이씨, 이건 그냥 경험치용으로 써야겠다. 안 되겠다. 공포에 휩싸여 도주. 너나. 한 명이지 뭐. 세이브 안 돼. 야, 천도 놓칠 수 없어. 알뜰살뜰하게 가야 된다고. 너를 살려둘 이유가 있는 거야? 두루마리, 그렇지. 얘가 이거면은 나 이거 놓치고 갈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하네, 진짜. 때려. 신나게 때려라, 아주 그냥. 보스기 전에. 이거, 이게 기회야. 얘는 엄청 강력한 마법 쓰는데, 그거 쓰면은 그냥, 완전 혼자서 그냥 작살 내거든요, 진짜. 막 악마 큰거 소환하지, 지는 막 거의 무적이지, 개작살 나기 때문에 빨리 빼줘야 됩니다. 옛날에 이름 뭐였죠? 켄사이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지, 솔직히. 너무 고통이야 얘랑 싸우는 거는. 이것이 틀림없어. 이게 미쳤나? 두루마리 죽은 적 없는데 나는? 넌 언제 죽었냐? 이거 아니잖아. 어디 어디다 주워놓은 건데? 뭐 있어? 두루마리 없어 그런 거. 도토리 아직도 안 죽? 얘기를 몇 번을 하냐? 주러 가자 빨리. 그러면은 이제 두루마린 끝난 거 아니야, 에드윈. 찾았고요. 빨리 가서 그 뭐시기냐, 어떻게 이게 퀘스트가 이어졌다. 나는 퀘스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빨리 사원으로 가서 핍리코의 집으로 갑시다. 아로이가 5인팟이구나 지금. 나 6인팟이라고 착각을 했네. 이모엔의 빈자리를 남겨뒀죠. 섬세한 모습. 함정 다 해체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죠. 다 가져가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빨리 가자. 나 배고프다. 아침에 되면 배가 너무 고픈데? 맨날 이제 새벽 진짜 아침 해뜰 때 자거든요. 너무 이제 해뜰 때 비몽 너무 졸리니까 막 억지로 자지. 밥도 먹고 좀 해야겠어. 근데 밥 먹으면은 솔직히 밥 먹고 이제 좀 정리하고 그러면은 방송할 시간이야. 아 무슨 헬존이야 인생이. 타이트하다 좀 요즘. 요즘에라 좀 오래됐는데. 밤일 때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주말이나 그렇지 뭐. 나는 퀘스트 바로 수행하고 있는데 얘왜 보채냐 기분 나쁘게. 하루 쉬었다 그러는 거야 지금? 시방 지금 요놈의 녀석. 근데 코간 진짜 세다. 인정이다 이거. 코간이 합류함으로써 데미지가 2배로 올라갔어.
우리 하트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다, 코간. 역시 탑 클래스는 달라. 사원이라 그랬나? 핍리코의 집. 저기 있네요. 저택에 사는구나. 가자, 코간. 자, 올라갑시다. 아, 속 쓰려. 요즘 너무 영양 신경 안 쓰고 먹었더니 손가락이 다 벗겨졌어. 과일도 좀 썰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영양제도 챙겨먹고 그랬는데 방송하다가도 너무 막 사는 것 같아. Come, 잠깐만, 잠깐만. 버프 걸고 가라 이거지? yes. 인정한다네. 너의 가르침. 아, 여기서 이거 써도 건너가면 풀리잖아. 야, 그냥 1차 버프 다 걸고 가야겠다. 버프 많은데 좀 아쉽구만. 너가 좀 비는구나. 자, 경도 진짜 빠르긴 하다. 가자. 어디 있느냐? 파밍이다. 저 책은 아니지? 가속의 물약 먹어야죠. 상급가속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 역사책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닐 것 같고. 뭐야? Good bother, 아, 그럼 괜히 버프 걸었네? 씨. 아, 정말 이거 자식 말이야. 가자. 아니, 이 미친놈아. 그걸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 죽여다. 벌 던져, 벌레 던지고. 너는 마법해지 좀 오바지? 인간형 속박 쓴 거야? 인간형 속박 없어. 마법제거 이거 적에게만 효과가 있죠. 마법제거 때리시고요. 아, 야, 장난 아니야. 벌레가 먼저 써줘야지. 시원시간 온대, 벌레는. 갔다 오자. 그냥 갔다 와도 되는 거를 괜히 기어 들어갔다가 개고통 받았네. 아, 코간 녀석 날 낚았어. 코간 때문이야, 다. 너희는 들어가서 노가리 까고 있어. 대사가 안 나오냐? 주인공이 와야 나오나? 대사가 왜안 나와? 뭔 짓이야?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나. 이런 버그는 정말 싫어요. 정말 옳지 않아. 사양하겠어. 아, 뭐야. 이런 걸왜 가져가. 아, 너 은근히 많다, 아이템. 야, 근데 어떻게 실시간, 아, 내가 너무 늦게 썼나, 그냥? 아, 저거 좋은 스킬이긴 한데, 너무 좀, 그렇다 쓰기 애매하다. 어디 가라 그랬지? 빈민가 위에 가라 그랬나? 카포 코로넬 위? 도둑놈들. 책 내놔. 얘는 바로 지네 술 마시던데 위에 있던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한 거야? 멍청한 녀석, 진짜. 얘는 어떻게 그거 훔쳐온 거냐, 대체. 투명한 수 갔다 왔나? 걔 실력으로 도둑이 혼자 가져왔나 봐. 그러지 않고서는 솔직히 코간도 혼자서 못밀 정도의 적들이었는데. 뭐 하는 짓이죠? 왜 여기서 영상이 나오죠? 밤이 됐다 이건가? 아, 얘는가 보다. 야, 겸식 꾸준 주네. 이번에 싸우는 거니? 신에게 기도나 올리시지, 똥개야.
아, 바로 싸워야겠냐고? 법사가 하나 있네. 이렇게 하자. 그럼 방어 조화를 빼자. 일단 와봐. 무려 화신을 안 쓰고 경로를 쓴다. 그 정도로 경로가 좋으니까. 너만 제때 맞춰주면 돼. 길게 안 봐. 이것만 제때 써주면 되는 거야. 방어 걸어서 한턴 벌었죠? 에드윈아, 너무 나대지 말고. 여기서도 이거 통용되냐? 야, 개오바야. 야, 이거 여기까지 와주지? 야, 개오반데, 진짜? 빈민가까지 관리해야 되냐고? 망했는데? 벌레 여기까지 안 오면은 의미가 없어, 나는. 이거 위험하다. 아, 너희만 남았니? 애들 괜찮니? 동굴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빨리. 동굴곰을 노리지 말고! 아직 치명적인 거안 나왔어. 놀려야 돼, 빨리. 그렇지. 애드윈, 나대지 말고 좀 짜져 있어라. 크레이지 페이스. 아. 아비달짐 없는데 뭘 발사합니까? 큰일 났다, 이거. 쟤네가 쏘는 거 얘기하는 건가? 신성한 공기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유, 큰일 났네. 노보프로 싸워야 되잖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나좀 사제가 활개치는 걸 보고 싶지 않은데? 아, 큰일 났네. 버프는 들어가서 걸면 된다지만, 아, 이거 갑자기 변하는 거좀 혐인데? 아, 그냥 걸어 가자. 아, 앞에서부터 잡으면 되지. 뭐, 이 뭐야? 군 상처 입지 않음. 이게 뭐냐? 자이라 전사죠, 지금? 너힘 19에. 아, 지금 레벨에서 벌레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몇개 있어요. 아, 지금 순수 사제가 없기 때문에. 드루이드라서 벌레를 쓰는 겁니다, 그냥. 야, 아주 그냥 신명나게 소환한다. 저런 거 소환할 거면 그냥 방치해도 되겠다, 야. 아주 그냥 신나게 소환하네, 진짜. 오, 얘는 안 돼. 근데 얘가 자동으로 안 쓴다.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책 나왔다, 드디어. 해치워. 아! 아, 짜식, 진짜. 가는 길 곱게 못 가네, 진짜. 이거나 노려. 꼭 마지막에 한번 뿌리고 간단 말이야, 저런 거. 야, 이거 니가 그냥 현혹해서 우리 편을 만들자, 다시. 쓸수 있지? 그렇지.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무슨 지배를 하루 두번 당해. 샤그베, 그 멍청한 놈의 시체를 찾아보는 게 좋아. 아, 이미 찾았잖아. 또 찾아야 되냐? 줄게. 어때? 발루스 1은 스펙 올라갈 수 있는데 얘는 안 올라가니까 좀 그렇다. 어떻게 캐스트 완료해줘야지. 완료된 거냐, 이미? 잠깐만요. 이 됐네, 이미? 시체를 찾아봐도 좋아, 이렇게 나오고 일찌갱신 돼버렸어. 근데 완료가 됐네요. 검은 표범이 발톱을 얻기 위해 헥사테이크. 이거 왜 이렇게 안 나? 여기 L 언제 만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헥사테이 요청? 이거 얻었는데 고용인을 만날 수가 없네요. 이런 데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럴 때는 도움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 이런 걸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야, 무슨 여기다가 써놨냐? 봐봐, 내가 물어보는 거 모른다니까. 내가 아는 건다 알면서.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군요. 판매 팔아버릴까? 딱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팔고. 어디 보자. 탄환도 사실 필요 없잖아. 일자리는 뭐 아예 그냥 기본으로 주니까 필요가 없고. 집중도 안쓸것 같으니까 팔고. 싹 끌고 와야겠구만. 투어간의 활 갖고는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양성검, 단검, 공포. 진행하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진주 4개요. 4개나 갖고 있어 진주를. 좋네. 잘 모아왔구만. 어디부터 끌렀어? 아이씨. 됐다. 딱 하나 차이네. 비코니아만 있으면 악파티? 아니죠. 그 녀석 있어야죠. 이름 뭐였지? 그 오크 녀석? 블랙가드. 아바다야. 근데 그거가 아니지. 그 녀석도 E라서, 이랜스드는 모르는 사람이 좀 많네요. 네, 이랜스드가 이제 스팀으로 판매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죠. 나는 그냥 버전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아, 모처럼 왔는데 쇼핑할 거 없나? 나 너무 쇼핑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너무 행복해. 아,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거 낄수 있는 먹기네. 아, 버섯 하러 먹기는 거구나. 됐다. 나중에 그 팔찌나 사줘야겠다. 일단은 갑바 살돈 모으고. 발도란 게 되게 좋긴 하네. 이거는 것이기. 닐리아 성체 갈 일도 없잖아요. 버려 그냥. 아, 필요도 없는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도토리 있고. 번개마법 이런 거 버리고. 진짜 안 나오네? 헥사트, 몬타론. 몬타론 됐고. 일단은 팔라딘 거를 하러 가기 좀 그런데. 나는 이제 슬슬 얘를 처리해주고 싶거든요? 다른 동료도 하나 업어가고 싶고. 멤버를 쫙 조정을 하고 싶은데. 나 얘네 셋까지는 정말 좋다고 보기 때문에. 코간, 에드윈, 자이라. 이 셋은 쌍따봉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조합도 괜찮고요. 이거 안 가져갔네? 아, 이 비싼 걸. 저거는 나중에 이모엔한테 가르쳐줘도 7천이나 먹으니까. 갖고 있어야지. 훔쳐뒀다가. 근데 애들이 진짜 어디서 나오지? 좀 찾아봐야 되나? 아이고, 이 발더스 게이트가 너무 인기가 없어. 미치겠다, 진짜. 헥사트 L. 역시 내가 인터넷 검색하는 게 최고야. 어디 보자. 헥사트 또 쳐야 되네, 여기서. 아, 귀찮아, 씨. 배를 탔었다. LA 미션. LA 미션 다음 무덤으로 가서 무덤 캐오고 그 다음.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 더럽기긴 해. 아, 헥서트를 또 쳐야 되네, 여기서.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물건은 구했고, 헥서트랑 노가리 까고, 이거 PC 너무 당한 거 아니야, 게임이? 발톱을 찾은 다음에, 아, 대화가 다써 있어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네. 뭐, 없어? 다음 모음은 어떨지. 이거 노가리 까는 거밖에 없고, 없는데? 깨는 법이? 다음 거로 넘어가자. 이거 검은, 어딨어? 검은 표범이라고 쳐야겠다. 안 되겠다. 안, 너무 헥사트는 많다. 헥사트는 템만 1000개 가까이 있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카퍼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계단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서? 여기서? 아, 안 나왔는데? 있는 거 맞아? 원래 랜덤으로 이제 인카운트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안된 건가? 아, 처음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닌데 하층민밖에 없는데? 아, 진짜 대기해야 나오나 본데. 아, 귀찮구만. 나오는 게 너무 애매해. 안 나오죠? 갈 길이나 가자, 그럼. 저거 먼저 하고 가고 싶은데. 가죽 벗기기, 유괴범들 찾아라. 교단. 일단 화제들이 대중들에게 잘못된 눈을 버리고 세신을 섬기라고 연설하고 있다. 역시 살아간 팔라딘 가는 게 낫겠지? 이거 내가 알기로는 오마힐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다리 지역에서 찾으래, 일단은. 이거 원래 퀘스트가 이랬나? 오마힐로 가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너이냐? 아, 이거 리라잖아. 아, 이거 애드윈 있어서 지금 안 되는데. 위치. 진짜 힘들게 산다. 오, 제법인데. 딱 20년 전 게임 수준의 이벤트다, 야. 부관! 어느 놈이냐, 대체? 아무리 봐도 팔라딘으로 보이는 애는 없는데, 팔라딘이면 일단은 종족은 인간일 거 아니야. 인간 놈이 없는데, 여기 좀 뒤져봐야 되나? 발리스 저택 쪽으로? 약간 이제 돈 있는 녀석이 어떻게 횡령을 한 건가?
스토리를 모르겠네. 밀 수 없자 린두르. 어, 뭐야 여깄네. 어, 진짜잖아. 아 역시 감이 좋아. 우리와 함께 가시오. 기나리라고 나한테 확신시키려는 거야? 내가 알고 타락한 팔라딘은 이제 성체 기술을 못 쓰는 걸로 알아요. 나 뭐 도와줘야 되니? 네임드가 린두스 뿐이냐?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냥 안길래 나 귀찮아. 타락한 팔라딘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밀 수 없죠 죽이라는 건지 잘 그걸 이해가 안 되네. 구경만 하고 있지 뭐. 안 죽여도 뭐 이면 되지 않겠어? 순리적으로? 야 너 되게 용감하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거 죽는 애네 얘.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업기에 대해 찾고 있어. 그 사티용이라고 하고 기선을 이었지. 수화가 냈다. 에, 레디언트 하트 기선을 찾으시오. 컵은 그들의 건물 안에 있어. 대체준다면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오. 자 빨리 가서 쇼부 쳐봅시다. 신발도 좋네요. 도적 포션인 것 같고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 캐릭터가 대부분 이제 1, 2다 나오는데 그 녀석은 또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블랙핏에서 나온 보스 베일로프였나? 걔는 이제 1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베일로프 능력치가 높은 편이라서 한번 봤는데 89더라고요 총합점이. 나 캐릭터 진짜 센 건가봐. 93 아니었나? 92였나? 어찌됐건 사례복 빼고, 사례복이랑 저기 뭐야 헥사트 빼고는 얘보다 높은 놈이 없네. 어디 간다 그랬지? 레온하트 기사는 어디 사원이었냐? 뭐야? 소설어요? 저도 블랙핏은 소설어로 깼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아, 나 이거 그 뭐냐 이모연 나올 때 하나 뺄 건데 그냥 얘 데리고 다녀야 되나? 싸울 것 같은데 자꾸. 어, 예드윈이랑 호환이 안 좋은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거 당장 써도 될라나?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퀘스트는 경험치도 많이 주고 이 녀석 퀘스트도 DLC로 추가된 거 아닌가? 나 그렇게 들었는데 저번에 나 도와준다 그랬는데 뭐 어디 간 거냐? 은신처로 가서 기다리는 건가? 나중에 같이 뭐 같은 파티 없으면은 뭐 나중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비밀의 야영지에서 마주하면 된다. 저거 하고 리사드 퀘스트 도중에 곰 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름을 들은 다음에 리사드 퀘스트에서 곰을 풀어주면은 그리즐리 베어가 파티에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요. 쟤 때문에 퀘스트 오래 걸렸네. 가자. 레오나트 어딨어? 니라가 막아가지고 지금 맥이 탁 빠지네. 원래 진행할 때 그냥 가야 되는데 저런 이벤트 있으니까 짜증나는구만. 저도 저번 회차 때 니라랑 이제 닐리아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드윈을 쓰겠습니다. 이모엔 혼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리사드도 쓸까? 리사드를 내가 저번에 발스게이트 원에서 먹이로 던져주고 탈론 니르카르스. 이게 뭔 어리석은 남자.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경우냐, 이씨. 조심해야겠구만. 돈 여기 있었어? 돈 지금 데려가면 좀 그런데. 가자 일단 그냥. 돈 들어갈 자리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악파티로 한번 해야겠다. 발루스 1에서 악파티가 평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내가 걸렀는데 한번 돈으로 이제 거미의 대검 같은 거 줘서 한번 꿀좀 빨아봐야겠어. 그리고 돈은 이제 전용 카르소미어 같은 검이 있죠. 전용 검도 있고 그검 하나만 놓고 봐도 쟤는 이제 켈돈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켈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켄시를 하거나 모든 무기 착용을 하면 어차피 쓸수 있으니까 카르소미어도 지금도 팔라딘이고 누구였냐 여기였나? 라이온 트라울경 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원해줘야죠. 그렇다면 줬어. 야 금방 풀릴 거면은 못 놈의 거 그냥 쿨하게 내주면 되지.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런 애들 제일 무서운 놈들이야. 어차피 될걸 알면서도 한번 떠보는 놈들. 그냥 시원하게 싹 넘겨주면은 얼마 서로서 깔끔하게 딱 풀릴 텐데 일이. 일 괜히 꼬이게 하고 말이야. 여기 돈이 있네. 돈 1칸이었나 이름이? 야, 개인적으로 돈 1칸이 NPC들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에드윈 빼고. 남자 NPC가 돌아가면 되죠? 간지나게 생겼어 뭔가.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네 그냥? 레이날드 드 사티용 가져왔어. 야, 만 경험치. 어쩔 거야 이제. 아나그님께 소개해주겠어. 아나그 어딨는데? 얘 오는구나. 합류하겠어. 캬, 겸 좋다, 야. 뭐야? 수준. 그냥 죽여라. 버프 걸 것도 없지? 딱 보니까 힘으로 싸우는 놈들이더만. 이리 와봐. 이거는 벌레 먹이자. 나사리 그냥. 감속을 먹이던가. 저 레이날드도 사티용이 더셀거 아니야? 일단 얘는 때리고 있으니까. 저 녀석한테 감속 주고 이거는 이제 후딜이 없으니까. 누가 사티용이야? 얘가 사티용인가? 똑같이 생겼어. 힘과 경로 좀 아까운데? 화신 하실래? 화신 써 빨리 써. 그렇지. 화신 싸우고요. 아싸. 야 자이라 이거 이 정도는 아니지. 야 자이라 야 빨리 안수치료 걸어줘. 독하네. 야 뭐야. 진짜 카울러이저도 저거는 어떻게 해먹어야 되냐. 야 벌레 걸어야 돼. 힐하지 말고 이거 글렀는데 빼면 싸워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가 경로 쓰고 너네 분신 어딨어. 얘도 경로 쓰고 너는 싸우고 빼야 돼. 뺄놈 빼자. 빨리 나와. 친구 버트렌트? 파라딘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이 거리에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헥스턴 죽어도 되는데. 레오펜네? 아주 애매해진다. 뭐쓸것 같은데 슬슬. 이미 쓴다. 이미 쓴다. 이미 쓴다. 공포냐? 공황이야? 공황 풀리나? 얘는 안 걸렸네, 얘 둘은. 더 빼, 죽어, 이러다가. 자이라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공포 제거로 제거 되나? 왜 저렇게 빨라? 게임 또 꼬이고 있죠. 미리 걸고 나왔어야 됐어. 너무 독하다, 쟤네들. 너무 다 해먹는다, 쟤네.
야야야야 어딨냐 얘 코간 조금 삼쳐 입은 녀석이랑 싸워 마법해제 없이가 안 될 것 같은데 데려오자 아 메뚜기를 해야 되는데 저 녀석 저 녀석 지금 일단은 걸어 아 걸어 뭐 하는 거야 안 되겠구만 이거 그냥 싸워야겠는데 이거 화신도 통하나? 경로 화신 이것만 해도 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무기로 쓴 거잖아. 아, 그냥 오네. 치사한 놈들. 아이템도 못 쓰게. 마법 시대 지금 마을에서 아이템도 못 쓰게. 얼마나 잔혹해. 신성아님도 당연히 올거 아니야. 성직자 주문 안 올라나? 해보면 알겠지 뭐. 신성아님 써봐. 아, 성직자 주문은 안 오는구나. 아. 비코니아, 얀, 코간의 에드윈, 사례복, 켄시 주인공 하면 완벽하다. 여러분, 켄시가 있는 시점에서 솔플로 해도 돼요. 자, 좋소. 무리에 합류하겠어. 이미 알고 있죠. 빅년 매기는 거죠. 야, 성직자권 또 먹히네. 너는 그냥 할게 없다, 그럼 지금 여기서. 쟤는 그냥 구경이나 해야 되네.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네. 방금 좋았어. 딱 봐도 물리 편석이니까. 알아서 안 쓴다. 근데 이 AI가 되게 좋다. 아우, 더럽게 약해. 보면은. 난 도적 놈들 정말 싫어. 뭐, 안수치료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니가 너무 할게 없는데? 이 녀석으로 다 해먹어야겠는데? 뿌려줘라.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얘만 지금 그 녀석이잖아. 아니네? 누구야? 아, 이미 죽었어? 아, 여기 있네. 아나그. 야, 진짜 튼튼하다. 이렇게 처음 봤는데도 잘 싸우네. 너뭐 하냐?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렇지. 주인공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I 꺼놓으면 쏘지도 않는구나, 자동으로. 공격은 할줄 알았는데. 야, 튼튼한 것 봐. 안수치료 남아있냐? 썼어. 야, 진짜 튼튼하네? 이 정도야? 저기 와. 괴물. 아, 못 때리는 것 봐. 아이, 좀. 하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요.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요놈의 나 레벨업 두 명이나 했는데 지금 기분 좋으려 그랬는데 확 지금 상하게 하네 저거 저 자식 저거. 이게 무슨 거였지? 아, 불거인이구나. 이거는 코간 줘야지. 나는 신성한 힘 있으니까. 솔직히 25까지 올릴 필요도 없지. 턴도 아깝고. 코간이 녀석. 도끼창 나왔네? 언데드 조정. 아, 언데드 조정이 뭐냐, 언데드는. 놓아줘도 돼. 함정 깔거 아니면 진짜 쓸모없네 지금 내성굴림 포션 우리 내성굴림은 팔라딘 높으니까 주고 레벨업하고 타코에 1레벨 주문 하나 안수치료 회복량 안수치료라도 올라가는 게 어디야 타코 올라갔고요 10레벨 슬슬 이제 퍼그 쪽에 손을 대도 되겠는데 얘는 이제 주문 실현 속도 생각하면은 딱히 쓸게 없다. 공포 제거도 기본은 딸려 있고. 성역을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제일 탱커인데, 얘가 제일 탱커인데. 아그로부터 보드 기본은 딸려 있고. 신영한 갑주님이 하나 있고. 축복은 실현 시간 9고. 파멸도 너무 오래 걸리죠? 자갈 공복 이런 거 당연히 안쓸 거고. 치료도 안쓸 거고. 치료가 이제 기본으로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안수치료 있으니까. 명령도 안쓸 거고. 탐지 안쓸 거고. 갑주 하나 더 줘라.
빨리 2레벨이 풀려서 신성한님 못 쓰게 될 때쯤에 이제 딱 이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텀 처치 하듯이 쓸수 있게 돼야 되는데. 6레벨 주문 나왔습니다. 6레벨 주문 원래 있었나? 1, 2, 3, 4, 6. 많이 풀렸죠, 이번에? 이건 신앙값도 주고. 별로 필요한 게 없다. 도구 하나랑 이제 나뭇꼽치 피부. 함정 찾기. 화염 냉기 저항 가야죠. 화염 냉기 저항을 2개 가자. 이제 쓸일 많겠다, 딱 보니까. 그리고 이제 3레벨 주문. 3레벨 주문이 되게 유용한 게 많으니까 정말 좋네요. 마법 해제는 거르자, 이제. 마법 파괴가 있으니까. 돌파도 이제 줄 거고, 돌파 주면은 사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공기의 성역은 2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전투 2번까지는 안 나오니까. 투명화 해제 2개랑, 불로부터 보호를 쓰기에는 어차피 얘는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완전 무적이 된다. 활용 때 쓰면 되겠지, 이거는. 보통 치료 하나 더 가. 하나 된 힘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힘은 원래 이제 치료보다 높으니까. 그쵸, 전사 계통 3명이 다 높죠? 방어의 조화는 안 풀렸네? 진실된 시야도 이것도 빼고, 그냥 곤충 때는 솔직히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집단 치료 필요 없고, 마법 저항 필요 없고, 빨리 치료하는 거, 독 치료를 방어의 조화 있고, 아, 됐다, 그냥. 해야겠다. 번개는 지금 안 써도 될 거예요. 네. 번개는 나올 때, 정 나올 때 그냥 한숨 때리고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불은 자주 나오니까 적들이 번개를 요즘 안 쓰죠. 완치는 내가 좋아하는 건좀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뷔페 2개 가는 게 낫겠지?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물리적 거울 이런 건 너무 쓰려면 복잡해지고 자이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거리니까 위에도 좋긴 한데 너 파이터 랩이 너무 낮아서 통할지 모르겠다. 이거 쓰면서 천천히 싸우자. 어차피 이제 전사 계통 많으면은 게임은 전투는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니까 지속들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디버프 위주로 가죠. 이 녀석은 방어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건방이기 때문에. 갑바도 지금 중갑 센거 입고 있고 반지랑 다 맞춰놨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겠죠? 아직 지금 몇 막이야? 2막 2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팔라딘 어딨어? 반환해달라고 부탁했다. 딱 갖다 줘야 돼? 갖고 있는 건 맞지 지금? 있네. 갑시다. 가서 컵 한번 자랑하고 왔잖아, 그냥. 뭔 경우냐, 이거는. 너무 근데 퀘스트를 힘으로 해결하는데 약간 이제 좀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다가 이제 대화도 좀 까고, 노가리도 까고. 매력이 지금 19인데, 아니, 얼마나 매력쟁이야, 지금. 매력을 이제 18까지밖에 못 찍으니까 19 매력이면은 대체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알기로 5호의 힘이 이제 18.00이고, 서리거인이 21이었나? 그러면은 매력 19면 대체 무슨 종족이야? 드라이어드 같은 건가 막? 서큐버스? 인큐버스 뭐 이런 건가? 매력엔 기준점이 없나? 어쨌든 인간의 이제 한계점인 매력이 18이라는 거 아니야? 18보다 아름다운 인간은 없다. 그 뭐였어 그 코난이란다. 코단인가? 걔도 18인 거 아닌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싸한데 느낌 좀 쎄한데 이거 너 지금 민첩 장갑 끼면은 효율 얼마나 나와 3 애매하다 파멸을 맞이했어 야 좋아 좋아 잠깐만 잠깐만 명성 상승한다고? 이거 좀 애매한데 애매한 거 나왔네. 이거는 아싸리 넣어주는 게 좋겠다, 야. 너 솔직히 할 것도 없잖아. 이 장갑 버려. 아, 졸라 쓸모도 없는 거 갖고 있어. 좋아요. 겁사가 업했네요. 내성 감소에 추가 주문 3, 4, 5. 6레벨 언제 풀리는 거야?
감속 하나 넣자. 감속 하나만 넣으면 되겠지 뭐. 4번에 아 4번은 빨리 가져와야겠는데 마법을 상급 저주 넣자. 다 넣어. 돌피부 두 개. 지금 장갑 3짜리 장갑 주면은 돌피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3짜리 장갑이 이게 DLC 장갑이라서 DLC가 없는 기준점으로 옛날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돌피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여긴 있잖아 나는 DLC가 쓰면 되지. 아 5번 더럽게 이상한 것만 나왔어 진짜. 비모험 무기 보호 주운 반사. 아 맘에 안 드는데 나 5번은 전기로부터 보호하자. 두 개 가져가자. 이걸로 해서 혼돈도 빼. 완전 무적이 된다. 이걸로 이제 법사랑 사제로 불이랑 전기 조금씩 보호하고 두 번째 퀘스트는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끝난 거야? 그냥 두 번째 퀘스트 언제 주는 거야? 퀘스트 좀 줘봐. 퀘스트 줘, 퀘스트.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Yes. 나중에 와야 되나? 아, 난 이거 팔라딘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저 녀석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I'm waiting. 나갔다 와야 되나? 근데 이게 아니라 어. 오마힐에서 깨는 걸로 아는데 왜 저 퀘스트가 나왔지? 아 잠깐만 다시 가보자. 뭐 다른 놈한테 받는 건데 내가 혹시 엄한 거 한 건가?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불만 없는데 조금 쎄하다. 27만 19만 아 이거 좀 쎄한데. 견습기사 멜빈.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어, 긍정적인 녀석 좋고요. What do you want, growling? Aye, that be sound of right. 없네, 아이템도 없고. 나중에 이벤트로 풀리나 보지? 어, 기사단장 왜 살래? 너냐? 너냐? 이런데 숨어 있어. 영웅심의 물약. 너가 지금은 아닌가 본데. 이 녀석을 도박힘을 보내야 되나? 어, 말, 말. 말을 여기서 넣는다고? 냄새나게? 이해가 안 되네 얘네들. 건강 18. 가자 모여라. 같이 몰려가가지고 한번 노가리 까면 드워프라서 미개한 드워프라서 막 안 걸 수도 있어. 야 태양만세 아니야. 신인 토미상이다. 뭐 신을 저렇게 만들었어. 가자.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독한 놈들. 역시 넌가 본데? 조바 캐스트. 아, 졸라 비싸게 구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여기냐? 밥 먹는 데야? 케이크야? 와 저런 거 먹어? 개맛있겠다 야. 식당이냐? 난 먹을 거 없는 거야? 어이 길 있네? 야 무슨 여기다 화살을 넣어놔. 이제 어거지다 좀 심하네 좀. 버클로. 아
아빠 좀 이동해봐 이씨. Give me some direction. 가자. 아, 우리 개 똥 싼 거 같은데. 오늘 편집해야 되나? 아, 나 오늘 편집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죠. 일단 끊읍시다. 자, 이어서 갑니다. 어우야, 세상에. 또 똥을 매트에 싸놔서 치우려고 들었는데 매트를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뭐야 나 이. 게리가 아직도 기어나와? 레이디 일라나. 그렇게 예뻐요 일라나가? 일라나 일러라도 좀 만들어놓지. 내 바지를 주기 원한다. 뭔 소리야? 아, 뭐야, 왜 자꾸 이상한 개그 쳐? 재미없게. 아, 진짜. 혼자 있네? 말 한번 걸어? 아, 이거 좀 세일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돈 좀 모아서. 일단은 캐슬 못 받은 관계로 다른 데 가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잠이나 자고 오자야. 잠이 뭐라 그러나? 안 그러네? 약간 새로운 걸 원하는데 돌판은 있어야 될것 같고. 도적이 뭐 허건날 나와. 여기선 마 없어도 위자드가 뭐라고 안 한다. 위자드가 못 들어오는 데인가봐. 야가죠?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지금 힘들어. 게임 편하게 하게 해줘. 아, 힘들어. 네가 회복 먹어라. 아이템도 좀 팔고 정리 좀 싹 하자. 돈이 필요하다, 돈이. 돈이 최고야. 델민 제르가스. 좁고 작은 눈에, 좁고 작은 얼굴. 그들을 믿을 수 없소. 저거는 칭찬하는 거냐, 비하하는 거냐? 플러스 1짜리? 아, 뭐 플러스 1짜리야 그냥? 이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있어야 됐고? 팔자 이거 뭐 1300원이나 하는데 알뜰살뜰하게 살아야지. 팔아. 왜 구한 거냐 대체 칼 이거. 그냥 책 저걸 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비싼 책이라서 구한 건가? 아, 이걸 팔아서 얻는 돈이야? 아, 그렇네. 비싼 책이라서 구한 거네, 그냥? 야, 골 때린다, 얘도 참, 보면은. 배낭으로 보내. 역시, 가속의 물약은 안 써야겠어. 귀찮아. 누가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방어관통 있고요. 아유, 좀 애매한데. 싸늘한 속기, 극심의 현혹, 수면, 식별, 충격의 소나기, 중상치료, 신탁. 네 개. 몬스터 소환 세 개. 화급 주문 회피 세 개. 이프리트 소환. 다 가져가. 이프리트 소환은 없지 않냐? 아, 있어? 다 있네, 아주 그냥. 없는 게 없네. 방어관통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없네.
이게 돌판은 아니잖아. 돌판은 따로 돼 있거든요. 팔짜리인데 어느 세월에 팔을 써? 너무하네 진짜. 경험치 먹었으니까 불만 없어. 네개 팔어, 네 개. 좋아. 3,000원, 23,000원. 아직도 부족해? 이 이상은 좀 그런데 혼돈의 검 팔까? 아, 조금 그런데 이 이상은 참 심리적으로 말이야. 팔 것도 없나? 캐스트 깨야겠어. 아이템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일을 해야 돼. 내 생각에 15,000원만 더 모으면 돼. 아, 야씨 모으러 가자. 너왜 이렇게 잘생겼냐? M병사. 팔 흐느적거리는 것 봐. 개멋있네. 아, 나 일단은 팔라딘 퀘스트를 받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자. 팔라딘 퀘스트. 아, 이렇게 치니까 다른 게임이 나오네. 발더스 게이트. 팔라딘 얼마나 흔한 직업이야. 스트롱홀드. 레이언트 하트 기사단. 팔라딘 주인공으로. 레디언트 하트 기사단이 우마일에서 왜곡당한 기사단을 구출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요? 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서 퀘스트를 받고 우마일로 가면 되네. 가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퀘스트 받자마자 가는 건데, 나 이거 안 받았어? 우마일.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주는 건데? 누가 주는지 써있질 않아. 앞에 있는 애가 주는 건가? 내부에서 줄것 같은데. 아, 네, 미치겠네, 이거. 왜 여기서 시작되냐? 저기서 들어왔는데. 멘탈이 나가 있어. 라일락으로 계속 말 거는 것 봐. 돈을 데려가고 싶어, 너무. 나는 코카니랑 돈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가 없어야 돼, 너가 없어야 난 행복해. 난 함정 몸으로 뚫어도 돼, 그냥. 몸으로 뚫으면 그만이야. 아. 예언자. 없냐? 없냐? 뭐 줄만한 녀석. 그 레이디 같은 애들 주나? 기사단 기사.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네. 아이씨. 미개한 녀석. 돈? 안 돼. 아, 이거 고민되네. 헥사트 캐스트가 빨리 빠져야지 내가 돈을 대신 넣을 텐데. 난 도적은 필요 없어. 도적 사치야. 뭐야, 한놈 어디 갔어? 누구야? 애들이 뭐하냐? 분명 있을 텐데 퀘스트 주는 녀석이 왜 없는 거지? 받는 법을 모르니까 내가 이걸 아 진짜 이렇게 먹는 게 아닌가? 우마일에 가야 되나? 그럼 우마일 관련 퀘스트를 하자 그냥 아예. 나는 지에르단 퍼크라그공을 만났다. 이거는 안 돼. 퍼크라그공은 안 돼. 퍼크라그공이 그분이 안 돼. 우마일. 우마일에 있는 마을에 가서 물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퀘스트를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동을 시켜놨겠지. 센스 있게. 성체는 끝났고 우마일 윈드스 우마일 못 가네? 잠깐만 못갈 리가 없어. 아뭐 이런 애들은 길바닥에서 쳐나오냐?
쟤부터 죽여. 해제! 그렇지, 죽여! 그렇지. 자식들 족치 뭐야? 똑같은 족치 똑같이 또 갖고 있고 말이야. 너도 200원에 족치 경험치 좋아요. 목을 냈니? 경로암. 아, 얘는 경로를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애구나. 이거 조금 역겨운데? 내가 시킬 때 경로해야지. 갑시다. 오랜만에 밖에 있는 마을로 나왔습니다. 우리 불러놓고 안 왔다 지금 이말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레인저 메릴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밝혀내고 살인들의 원인을 추적해야 돼요. 아, 나 기억날 법한데 애매하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묻자냐? 하프린 꼬마 그 일당을 고용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늑대들한테 죽었다는 것 같다. 이거 벽 사이에 막 늑대 굴 있고 그건가? 가자 그럼. 캐스트나 깨러 왔다. 누가 지금 수장이라고? 촌장님? 아, 맵 돌기 좀 귀찮은데. 야, 한 번에 돌자. 너는 안 돼, 넌 올라가. 넌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느 구역으로 가면은 너무 이벤트가 뭐 어떻게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는 여기 있고요. 쟤네 3명 상인이었나? 목동에, 제부에, 넌 일로 가고. 싹 밝혀놔, 한 번에. 닭에, 발스벤. 변종 겁니다. 너희는 다칠 것 같다. 겁쟁이. 자, 이제 퀘스트 깨자. 준비됐다, 나는. 와, 코간. 쇼핑하고 와. 좋은 거좀 팔았으면 좋겠어, 슬슬 이제. 나는 좋은 걸 원해. 장검. 카타나, 소검. 곰봉. 아, 이런 잡다한 거를 지금 화염저항은 약간 땡기는데? 플러스 원 판금? 됐어, 저거는 좀 지금 사기엔 좀 그렇다, 야. 바일러 에일. 너희들만의 뭐 그런 거 없냐? 좀 잘. 우마 여관. 제르미엔의 집. 자, 모여! 제르미엔의 집에서 뭐가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좀 이따 가죠. 전투를 했었나? 요한나, 엔더, 빈센조. 이 뒤쪽에 뭐 있지 않나? 그렇지. 이 뭐였지, 이게? 마녀 우마 영구일지. 서비스를 봅시다. 이거 소문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않나? 거짓말을 할 셈이야. 들어보자. 거짓말이고요. 넘기고요. 아, 존나 쓸모없는 거. 일단은 갖고 있어. 일단 갖고 있어. 일단 갖고 있어.
요한나, 엔더, 트레버. 트레버 같은 애가 딱 보니까 술 먹는 애들이 좀 느낌 오죠? 나 이런 맞추는 퀘스트가 제일 싫어. 재미없어. 책장수. 아니 무슨 잠깐만. 이벤트 왜 이래? 야 자이라가 말해. 아 여기로도 갈수 있구나. 다르. 코레트라고 한다. 상당한 힘을 가진 마법사인데 상당한 평가를 갖고 있다. 코레트 협상용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내가 노가리 한번 까보자. 네가 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망치랑 방패 들고 가서 말하니까 그런 거지. 너왜 주변 일에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지시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뭐 말해줄 거 있냐? 다르가 보냈어. 미믹에 대한 게 나오고요. 한번 시도해 보겠어. 얘가 소년이라 그런 라인 아니지 않냐? 코레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디자인 좀 봐. Hello there. 돌골렘 멋있다, 야. 골렘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돌골렘이라고 차륵골렘 같은 느낌인데. 카이체. 저는 며칠 전 소들이 집으로 몰아오고 있었어요. 레인저의 오두막을 지나오곤 했다. 좋은 레인저였다. 오두막으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두개 생겼죠, 벌써? 제부. 위에서 놀인가? 걔네가 이제 공격해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노란 직접 말걸어 퀘스트가 봐지던가? 가자. 놀부터 만나고. 야, 이런 맵이 아직 놀이 있다니. 놀 너무 얕게 잡았어. 발소 원에서부터 잡몹으로 나왔는데. 여깄네. 걔 잡조합이야. 이유를 알고 싶다. 어, 노래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가보겠네.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 죽음을 원치 않는다. 네 말을 전해주겠다. 좋아요. 가서 전해주고 오자. 다 같이 가. 몰려 다녀. 근데 얘네 그 여기였나? 아, 어떻게 여기만 쏘간 거 아니야? 다 돌아놓고. 빨리 가라. 열심히 레벨링해서 빨리 화룡에게 이제 칼침을 놓을 준비를 하자. 카르소미어가 땡기는 건 슬슬. 촌장의 집. 집문 위치 수준. 초장. 아, 살인이 시작되기 전이 지역에 온한 무리의 오고 소행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라거나 물어보라거나 그러네요. 어, 여기서 대화가 있구나. 야, 대화 진짜 많이 만들었다, 이거. 오두막을 확인해야겠다. 조수 해보겠어. 누가 나오?
야, 너무 잘 믿는 거 아니야? 야, 겸씨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네요? 해봤자 7, 8천일 줄 알았는데, 대화만 하는 거라서. 식별. 가져갈 건데, 뭐 불만 없지? 불만 있으면은, 알지? 있어도 없는 게 좋을 것이야. 어디 갔냐, 쟤? 건너갑시다. 오두막으로.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어우. 혐. 가자. 쭉 돌아서 그 미믹도 보고, 미믹이었나? 어쨌든 보고 볼거 있으면 다. 코가니가 제일 빠르다, 야. 다리가 제일 짧은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감? 얘가 오두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두막에서 동료 NPC가 없나? 이 오두막에서 내가 뭐 레인저 퀘스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스트롱홀드. 와, 봤어요 방금? 저기다 놨어 입구를. 아, 여기가 입구야? 나무는 왜 설치해 놓은 거야? 독한 놈들. 비밀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 데나 좀 돌아봐봐. 너는 쪽지 보자. 오늘 늑대굴을 찾아 출발합니다. 늑대굴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메릴라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오세요. 북쪽으로 몇 시간 가면 된다. 개작살나 있죠? 여기였나? 여기? 어딘가 길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메릴라 1층. 나도 놀은 키워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이족보행하는 계란이. 야, 찾아봐. 진짜 못 찾겠어? 네가 못 찾으면 아무도 못 찾아. 아, 큰일났구만. 유일한 존재 이유야. 저거 외엔 없어. 넌 전투에도 쓸모도 없고 그냥. 너는 가끔 이제 색종이처럼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함정 살짝만 꺼내면 돼. 그 정도 역할이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동료가 아니야. 카나리아, 카나리아. 그라운드호그. 귀엽구만. 아, 깜짝이야, 씨. 뭔 짓이냐? 어디 싹 돌아보죠. 여기 위로 가면 맞아. 여기 위에 NPC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싹 돌고. 돌고 옵시다. 마법사 패거리지. 발효가 누군데? 미쳤나 진짜. 죽여! 어디서 레인저 따위가 마법을 써? 야, 잠깐만, 넌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야, 뭔 살겠다 진짜. 빨리 제거해 버려. 생각보다 튼튼하다. 안 되겠구만. 어택당 정도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제법 튼튼하네. 니 아이템 니가 챙겨라. 너 정말 귀찮구나.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제. 아이씨, 귀찮은 녀석. 어딨어? 화살 대체 왜 들고 있는 거니? 쓰지도 않는 거를. 버려. 프레일 나왔네? 플러스 1짜리겠지? 가속이 물려. 또 없냐? 넌 살리기 편해서 좋아. 다행이야. 죽어도 되는 녀석이 흡혈귀인 건 좋네요.
자정 능력도 있고. 돌이켜 갖고 있지. 아, 너 너무 애매한데. 좀 혐의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 나. 필요 없어, 화살. 얘 가자. 최대한 가볍게 가자. 반지 같은 거 없었죠, 얘는. 난 얘한테 반지를 줄 만큼 친절하지 않아. 얘도 없는데, 심지어. 반지는 주인공밖에 없어. 주인공 템좀 보소. 반지 아무래도 놓고 온거 같은데, 쟤 반지. 나 반지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착각인가? 좋아. 순수 사제가 동료로 잘안 나온다 생각하니까 이노맨도 이제 파이터랑 듀얼 클래스 된 놈이고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뒤로 빠져봐. 좀 심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거시기 하잖아. 흡수당함? 이거 망토로 흡수당한 거 아니야? 이 녀석. 그렇지. 경로 잘 썼다야. 나 이런 잡몹들한테까지 버프 걸고 싶지 않아. 그래. 잘 잡어. 이런 거는 노부프로 잡아야지 양심 있지. 길바닥에서 만난 짐승 몇 마리 잡는데 버프까지 쓸순 없지. 발리가 얘가 민스크 하위원 정도의 느낌밖에 없었는데 얘 레인저죠? 그이들의 졸개들이겠군. 어우 코간이 많았네? 대화에 따라 전투도 할것 같으니까 잘 말해야겠죠? 계속 해보게. 오, 너도 대화가 있네? 이만 가보겠어. 당신은 구체 안에 있는 라보크의 마법적인 보물이나 어떤 것을 가져가도 좋아. 나는 그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보러 가자고. 좋아, 이제 가자. 대사가 너무 많아. 경험 좋아요. 너한테 명성이 있냐? 나 악당이잖아. 창에다 합성 장군 하나. 너뭐 직업이 내가 알기로 얘도 도적인 걸로 알거든요? 스토커가 도적인 아니구나. 레인저지. 레인저에서 배어뭐어 뒤치기 있는 레인저였나? 레벨업 해봐. 숙련 점수 하나에 내성에 성취점 주문 하나. 배율 있죠? 조용히 이동하기 그림자 숨기. 창두 개, 장궁 두 개, 쌍수무기 스타일 두 개. 쌍수무기는 이제 레인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아, 카타나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치? 아, 역겨운데 좀. 창 쓰면 안 될까? 레벨 몇이야, 지금? 창두개 찍혀 있잖아. 창 써. 뭐하러 쌍수를 써. 왜 겹치잖아, 나랑. 나 무기도 없어. 나 오래 쓸 생각도 없고. 고레벨짜리 스토커. 너가 그게 숙적이 뭐냐, 지금? 체력 90이나 되네요? 골렘이야? 너 골렘 못 때리잖아, 아이템. 카타나랑 어떻게 때려? 골렘 무기가 이게 없는데? 일단 창, 그냥 감정해봐. 이거라도 껴. 와, 이거 일자리 끼고 있네. 코살라 가문의 검. 잠깐만, 너 이거, 잠깐만, 너 좋은 거 끼고 있잖아. 아, 이거.
아니야, 쌍수는 겹치잖아. 아, 빼. 버려, 버려. 네가 뭘 갖고 있던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 갑바, 갑바만 있으면 돼. 야, 아주 달달하죠? 현혹면역. 현혹면역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나름 괜찮게 딜 나오는 것 같고. 도끼 창잡이도 하나 있어줘야 돼. 아, 졸라 느려. 아, 더 줘야 돼, 쟤 때문에. 오! 임무 완료 그럼 좋구만. 5만? 너만 5만 먹었냐, 설마? 잠깐만. 왜 얘까지 겸식 안 들어왔지? 제법 먹었나, 진짜? 가자! 6인 팟이다, 6인 팟. 얘 데리고 다니면서 좀 놀아야겠어. 생각보다 법사가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네. 나 전에 법사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법사를 좀 뺄까? 빨리 늑대 무리나 찾으러 가죠. 이렇게 된 거. 여기도 길이 있어? 남들 좀안 쓰는 동료로 써서 좀 해야지. 발톱스 영상 자체가 별로 없어서 동료를 쓴 사람이 있나는 모르겠는데. 전에 안 썼던 것만큼은 써야겠지? 길좀 봐. 너무 극혐이다, 야, 인간적으로, 씨. 길 이게 뭐냐? 일로 와봐, 반지 가져와봐. 아, 일로 와, 뭐해. 포카니가 먹어. 은반지는 뭐야? 여기였나 보다. 여기? 여기 여기 맞죠? 그치? 애매한 거 봐. 이거 보입니까 이게? 아, 참 치사해서 게임 이거. 나와봐, 싸게 싸게 나와. 넓다 좀. 미믹. 살인 미믹. 속박 걸렸어. 3천. 야, 속박 걸린 위치 좀 봐. 진짜. 야, 나와. 미맥의 페이, 좋아요. 늑대 굴이 여길 테니까, 위도 갔다 와야겠죠? 귀찮아. 빨리 걸고 가자. 나는 뭐, 쓸수 있는 거못쓸수 있어. 그런 걸왜 쓰니? 갚아 써야지. 아, 온벌크다. 아니야, 힘으로 해결해. 코간, 코간이 다 막아준 것 같아. 그렇지. 기름 막 됐고, 가자. 온벌크가 아니었나? 아, 아니, 늑대가 아니었나? 아니라 온벌크였나? 하긴 이 정도는 돼야지. 잡혔겠지. 솔직히 늑대한테 잡히진 않았겠지. 잘 모르겠는데. 갔다 와야겠다. 기억이 안 나. 밤에 한번 가볼까, 오두막으로? 밤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소금. 야, 잔뜩 나왔네?
방울조 왜 없냐? 그러면은 슬로라도 걸어. 코가나 앞으로 가고. 너 분노하고 있네 이미? 이미 화나 있어? 아 잠깐만. 에드워는 있어야 되지. 그냥 네가 몸 대야겠다 안 되겠다. 드레인 당하라 그래. 당할 때 되면은. 저 코간한테 몸다 대게 하고 헥사터 빠지고. 레벨들은 안 당하지 않나 흡혈기라서? 발리가 또 빠지고. 좋아 좋아. 너 창으로 휘둘러서 때려? 찌르는 게 아니라? 왜? 야윈덴 찌르지 않았나? 아 저래? 아나 몰랐는데? 오, 쟤창 찌르네? 아니 휘두르네? 아나 당연히 그거 할 줄. 와 나온 건 없었지 아이템적으로. 들어가자 다시. 밤에 가면은 뭐가 나올지도 모르지. 이미 나왔지만 찾아봐 뭐가 있던. 같이 찾으면은 보이지 않을까? 저기도 갔다가 어딘가에 무언가 있겠지. 없네. 여기 일로 뭐못 가냐? 숨겨진 거 있지 않았나? 촌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잠깐만. 일단 가봐. 이동해봐, 일로. 아무것도 없지. 내가 착각하고 그런 거 아니지? 놓친 거 아니지? 여기 가봐. 여기도 아닐 거야. 아, 저기일지도 모르겠다. 오두막 뒤니까. I'm busy, 이 밤에 가자. okay?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오두막 뒤고 뭐가 없는 거야? 없네. 촌장님한테 물어보자. 흑백을 가려야겠어. 내려가봐. 내려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냐? 내려가서 아, 갈 데가 없네. 이렇게 되면 윈드스피어를 가야 되네. 넘어가. 맘에 안 든단 말이야. Could my opinion of this group drop any lower? Evidently so. 일단은 미믹 먼저. 가져왔어. 어우, 19,000원. 느낌 안 좋죠? 야, 결혼해야겠다, 코레트야. 꼴을 보니까. 괜찮냐? 내가 살렸다, 야.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끔찍했어요.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너무 쿨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다 들어줬다. 야, 다르야! 보상은 2만. 야, 좋아요. 다루 어디 갔냐? 야. 하, 저거 입싹 닦고 날랐네. 이래서 도와주면 안 돼요. 함부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괴물들이 원인인 것 같다.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이곳이 이게 뭐다냐? 일단 자고 일어나. 너 때문에 두번 자야 돼, 걔 같은 거. Another revelation in my, hour. 전생을 시작해 이 순간을 준비해 왔지. 몰래 It's 다녀갈 준비를 still a 말이야. transformation, both basic and sophisticated. It is not unlike the transformation of mage to lich, but it must be more, much more. 위험하오. 아, 인간이 하자, 에드윈. 뭐 어쩌라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금 목소리가 노력해야만 하잖아. 이게 에드윈하구나. 초상 하나 안 바꿔줄 거니? 목소리 좀 봐. 은근 여자처럼 생겼다. 뽀송뽀송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얘 뭐 하는 짓이거니야. 겸신 얼마 들어왔어? 겸신 먹었냐? 들어온 거야? 뭐 들어왔네 전체적으로? 들어오긴 했네. 잘했다 야. 그럼 일단은 늑대를 처리해야 되네. 급선무는 늑대 길이 어디지? 여기 있나? 나 늑대는 발견을 못했는데? 오마동굴 발리가의 오두막. 이곳이니? 마땅히 없는데 늑대라고 할만한 데가? 여긴가 보다. 여기 제가 약간 돌이 좀 지금 일그러져 있는데 여긴가 보네. 여기면 좋겠다 그냥.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래 있는 바위였던 것 같은데? 빨리 걸어가. 그래서 남의 충고를 잘 들어야 돼. 에드윈하로 살아 그냥. 저 위엔가? 여기가 좀 아닌 느낌 드는데. 야, 가속수 가자.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거. 균형을 맞추려 징징댄 것 같다. 야 왜 선도 있잖아. 악 둘에 악 셋에 선 셋. 야 균형 맞고만 뭘. 내가 왜 너한테서 가속을 찾고 있는 거지? 너 목소리 변했다? 야 뭐야? 아 다 들어간 거지? 아 깜짝 놀랐네. 안 들어갔는데 쟤? 뭐야? 잘 봐. 일단 일로 갔다가 저기도 가. 어딘가 한 곳이지 않겠어?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야 뭐야 어디야 그럼? 없는데 이제? 늑대구리? 아 이런 데가 아니라고? 밤에만 살 수 있는 굴이 있다던가. 굴이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은 우마힐의 죽음을 조사하러 쳐보자. 우마힐 죽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마일. 전에 어떻게 들어갔지? 기억이 다 나는데, 어제 갈 수가 없네. 어디를 통해 내가 갔는데? 근데 분명히 집안에 뭐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찾기가 너무 힘들다. 집이 너무 좁아, 인간적으로. 아니 이 가려져 있는 게 너무 지금 난해해. 가속돼 있는 지금 가야 돼. 빨리 와. 끝났냐 가속? 유감이야. 뭐하냐 거기서? 갔네?
넌못 갖고? 한심한 녀석. What is the matter, Edwin? You look as though you chafe within your very skin. I will not suffer your taunts, woman. You know well I despise this form. 개웃기네. 아휴, 머리카락 좀 묶어야겠다. 아, 진짜 환영 없는 거요? 환영찾기 같은 거 없나? 너의 그 능력에? 자이라, 너밖에 믿을 게 없어 지금. 다른 애들 다 쓰레기야. 불의 정령 소환. 이미 실현한 주문 두 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아직 아무런 주문 실현되지 않았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애매한 것만 있고 말이야. 댕댕이 왜 이렇게 짖지? 아까 똥 쌌더니 신나가지고 저러나? 개새끼 저거 하여간. 아 진짜 오마이를 조금 나 이거 전에도 오래 찾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찾기 어렵냐? 디버링 동굴 오우거 아니 그 살인사건을 어떻게 했지? 아 쟤 왜 저렇게 짖어? 잠깐 간식 좀 메고 오겠습니다. 턱에다 간, 턱 밑에 간식 놨는데 씨, 못 찾고 있어. 깜찍한 녀석. 어떻게 들어갔지?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없어. 아무데도 안 써있어. 아무데도 안 써있어. 어떻게 이거 우마일 우마일에서 우마일의 죽음을 조사하라. 일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내가 다시 단서를 읽어봐야 되나? 안 나오는데? 허상분신. 아 이거 전에 썼었는데 괜찮거든요 꽤 은근히. 내 오두막 밖에 숲에 그림자로 가득한 걸로 보인다. 지도를 그려봤다. 지도를 보자 일단은. 지도를 가지고 가야지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마치 잘 알아볼 수 없는 지도지만 임네스베일 북쪽으로 몇 시간 거리에 숲지역이 난 길이. 아 이거 밖으로 나가야 돼? 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아아 나는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갈라 그랬지. 아 이거 잠깐 나 진짜 나가야 되나 여기 맵에서? 와겸 주는 것 봐. 22,500. 너무하네 이거. 아나저 가져가야 될줄 몰랐지. 나 가져가기 싫었지 쓰레기니까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은. 죽음이 너무 많아요. 섀도우 시프가 역시 밥이구나. 렐린의 일기. 아, 다크우드에 들어설 때 우연히 발견한 죽은 전사의 것으로 마지막 장이 시선을 끈다. 모든 것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 내가 마치 팬던의 일행에 참여했을 때, 마치 팬던이 이제
선한 동료인 걸로 알아요. 영웅이 될걸 생각했다. 우리는 쉽게 몬스터 쓰러뜨리고 옛날 이야기 영웅들처럼 승리를 맛볼 걸 생각했다. 그냥 군대 짐꾼이나 학살자라고 도망치는 불행자나 곳곳에 널린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건 예상치 못했다. 검은 늑대 쓰러뜨린 탓에 내 머릿속은 내 팔과 같이 무뎌져 갔다. 난 그들의 진액을 뒤집어 썼지만 내 자신은 시선 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취가 없었다면 난 미쳐버렸을 것이다. 그냥 끊임없이 힘의 원천이었으며 그 짐승들을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줌으로써 우리들이 아무런 힘없는 이들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침 영웅이었으면 난 아니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우리는 폐허가 된 사원의 입구에 도착했다. 그 이곳에서 섀도우들이 우글거렸다. 그 만약 마치에 재빠름 판단이 없었다면 우린 전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마치는 사원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용해서 입구에서 안쪽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반사시켜 보냄으로써 그 수많은 섀도우들을 소멸시켰다. 소멸 방법이 나왔죠. 마치라는 이제 강한 동료가 데려 이것도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 돼? 가져가. 이거 섀도우 드래곤 나오는데 아니야? 아 거긴 후반에 나오나? 아니스 뭐야지? 다 제거해버려. 3전사 힘을 보여줘. 아 이게 늑대굴이야? 가자. 마치는 나중에 해. 어때? 내 늑대 무리는 그림자 군주의 잔인한 마법에 쓰러졌다. 네 사냥은 실패해버리는 셈이지. 이 소굴에서 동쪽에 있는 페오는 오래전부터 나와 내 늑대 무리들이 불길하게 여기던 곳이었어. 우리는 그 쓰러진 신전의 땅을 밤늦게 했지. 아마우네이터에 받쳐진 곳이었고 위대한 여자 예언자가 그 안에 묻혀있지. 성스러운 장소 지금 더럽혀져 있지만 계속해봐. 흰사과님이 세퇴한 것 같다. 늑대물 진정시키려 했고 그림자 군주가 나타난 거야. 아... 내 의지에 무릎 꿇어라. 너는 내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어. 그는 공포에 질린 늑대들 사이로 걸어와 한번 건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어. 그들을 모두 그림자 늑대로 만들어버렸지. 그림자 군주야말로 진정한 악의 근원인 것 같군. 그를 죽이는데 우리가 돕도록 하지. 야야야 잠깐만. 먼저 갈 거야? 왜 인간 모습으로 있었냐 그럼 처음부터. 하긴 설득하려면 인간 모습이 낫겠지. 지르콘 보석, 불만의 반지, 금목걸이. 지르콘 보석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가자. 나 개똥 얼마나 치웠는지 기억 안 난다. 조금만 더 하자. 결국 사원까지 깨야 돼 얼떨결에. 하루 쏘면 거른다. 나중에 먹는다. 지금도 충분히 세다. 지금은 카르소미어를 먹기 위해, 놈을 잡기 위해 수련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물량 먹으면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즐기죠. 게임 자체를 뭐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잡아야 됩니까? 열심히 재밌게 즐깁시다 게임. 어 빨리 좀 때려봐. 뭐해.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마치 팬덴의 전에서 복수의 살인사건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끔찍하네요. 맵이 생각보다 좀 좁죠? 이렇게 생겼었구나. 나는 위로 가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맵이 아니네.
절로 가자. 따라와. 근접 다섯 명이야. 소름. 이 정도 녀석들은 그냥 버프 없이 잡을 수 있지, 다. 그렇지. 당근 빠떼루지. 이 정도도 못 잡으면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지. 어,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너무 좀 부담되게 나오는데, 갑자기? 개뜬금없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 감속 써야지, 어. 뭐 하는 거야. 감속과 벌레의 콜라보. 버프 이상의 효율을 주는 디버프 효과. 좋아. 혼자 잘 막네, 너 갑파도 없는 놈이? 어, 너 되게 이거 세긴 하다, 이거 갑파 하나가. 다른 것도 사서 빨리 매겨줘야겠는데. 가자! 법사 장갑도 껴줘야겠어, 빨리 방어도 그 3짜리. 거울을 이용해 수정 아래, 수정의 왼쪽에 있는 거기 아직 남은 빛을 모아서 내득 때문에 복수를 해줘! 죽어버렸네요. 그냥 나 싸우면 안 돼? 경험치잖아, 다. 내가 굳이 쉽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야? 내 경험치인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나는? 2000인데, 놓칠 수 없지.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어. 중령초가 극혐. 힘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흡수 정도껏 땅해야지, 이씨. 잡아! 아래쪽에 뭐가 있던 걸로 아는데? 이거 뭐 누르다가 내가 아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누르다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고로 내가 모른다는 거지 하는 법을? 이거였냐? 이거 반사시키는 건가 본데 뭘로 반사시키는 거지? 아이템이 있나? 다 모여봐. 아이템 가진 놈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없음 말고. 이건가 봐, 이건가 봐. 그렇지. 야, 강하다. 더 이상 400짜리는 적이 아니구만. 처리됐죠? 그렇지. 내려가야 되나?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귀찮은 놈들. 자, 처리하러 간다. 마치 팬덴인지 팬던인지 도와주러 왔다. 아, 이미 기억나. 나 이거 열쇠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왜 안 깨지냐고. 혼자 막 쌍욕하면서 했던 기억나거든요. 여기서 열쇠 나올 거예요. 이 초반 부분에서. 어, 이 맵에서 나올 거야. 내 그거 보고. 열쇠가 바닥에 있는데 아 열쇠가 어딨지 하고 이 문 사이인가? 여기 사이인가 들어가서 못 보고 그거를 열쇠를 개 고통받던 기억이 납니다. 끔찍하네요. 보여줘라. 화신 꺼내라. 분노해라. 좀 싸워라 얘들아. 그래 자 와봐. 아 존나 잘 막았네 길. 아 더럽게 잘 막았네. 제정신인건가? 너 죽으면은 다 바로 둘러싸가지고 바로 싸먹을거야. 그렇지. 어, 야, 이거 하나한테 막힌다고? 아, 개오바예요, 진짜. 아, 여기 다 있었구나. 야, 빨리 다 잡아. 강력하다? 하신 좋아.
아니 얘네들 중 하나가 지금 열쇠가 있을 거야. 없네? 뭐지? 여기 아니었나? 내가 검은 열쇠 같은 거를 뭐 하나를 내가 바닥에 버리고 가서 아 이놈의 버그는 진짜 너 가고 다 뒤로 빠지고 너랑 너만 가는 거야. 분노 병자들만 가는 거야. 가가가 안 나와? 에드윈아? 꺼져. 분노 병자 가서 입구 막아. 너 잠깐만 이게 누구야? 지팡이 드네? 아 얘구나. 아 여기다 여기 이거 저거를 내가 까먹어가지고 나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진짜. 여기가 진짜 헬맵이거든요. 그래서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너가 경로인 애들이 가야지. 아, 경로 풀렸냐? 대기 막 그림도 조그마한 데다가 아이템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이 지옥으로 다시 왔구나. 뭐 있잖아 봐봐. 봐봐 뭐 있어 또 봐봐 뭐 있어 눈깔이 봐봐. 이거 풀라고 이 미친 게임아. 돌아버리겠네. 숙련도 점수 하나. 야 어차피 하나밖에 못 찍으면서 하나를 주면 뭐하냐. 뭐하는 게 좋을라나? 원거리 쓸래? 너가 원거리 쓴다고 딱히 쓸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싸울 거면은 너가 스태프 막이 들면은 타코 낮에서 못 때리지 어차피. 존재 이유가 없는데. 어떡하지? 존재 이유가 없는데 진짜 리얼? 쌍수라도 쓸래? 아 쌍수도 페널티가 너무 커. 쌍수는 아예 다 찍어야지 쓸만하지. 얘가 해버리면 힘이 20이긴 한데 힘이 오버하고. 장검? 장검 지금 드는 애가 없잖아. 이거라도 들어. 함정샷기 120이면 충분한 것 같고 자물쇠당이 90이어도 충분한 것 같고 환상탐지를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지금. 환상 아는 애가 없어 지금. 그래 너는 이제 내부니까 벗어야지. 환상탐지 너무 낮아. 눈썰미가 없어 흡혈기면서. 가자 이제 방종할 때가 된것 같네요. 사실 지났지만 걔 똥치우느라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얼만큼 잘려나갈지 몰라서 제가 방종을 못하고 있었는데 끊으면 되겠지 슬슬? 20분에 치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빨리 와봐. 뭐해 지금 뭐하니? 아씨 미개한 녀석. 빨리 와봐. 아, 여기 공략은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는 나름 기억납니다. 고통 많이 받아서. 여기 다음에 말끔하게 깨고 그 다음에 이제 팔라인 퀘스트 받아서 카르소미어도 먹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약간 좀 질질 끌면서 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난 이럴 때 즐기지 않으면 이건 이제 메인 캠만 쭉 진행하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이 여유가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레벨 낮고 약간 좀 애매할 때 이때 딱 이제 밸런스 맞게 던전 즐길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좀 진행하고 뭐 몇 장 깨고 이런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아 그때는 너무 이제 던전이 약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레벨이 너무 올라버리면은 막 이제 하이 어빌리티 풀리면은 그냥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혼자서도 지금이 즐길 때다. 여기서 이제 밸런스 딱 맞춰가면서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